네,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뉴스입니다. 네, 6.1 지방선거 사전투표하신 분도 있지만 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공약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유권자도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주말까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막판 선거운동 열기가 뜨거운데요. 서울시장을 포함해 지역 일꾼으로 나선 후보들의 공약 비교를 정리해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시장 후보들이 내세운 맞춤형 우리 동네 공약부터 살펴봅니다. 이 서울 중심이라 불리는 도심 중부권은 이 산업과 교통의 중심지이자 부동산 개발 변화도 도드라지고 있는 곳입니다. 네, 송영길, 오세훈 후보가 내걸고 있는 서울의 중부권 지역 공약을 분석해봅니다. 네, 첫 소식 김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시민들을 향한 차량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강조한 건 촘촘한 교통망입니다. 강북 강서에 지하철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강북 횡단선을 만든 거 아시죠? 우리 목동에서부터 청량리까지 25km가 넘는 이 강북 횡단선이 제대로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출퇴근길 교통지옥, 강남북 교통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별 역세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 현재 추진 중인 서울 교통망 구축의 안정적인 추진이 지역 공약에도 담겼습니다. 동대문구의 지역 공약에는 GTX B-C 노선의 신속 추진과 분당선 증설,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완공 지원을 담았고 종로 중구 지역은 신분당선 연장과 세검정 상명대역 신설 검토를, 광진 성동 지역은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와 경의중앙선 지상철 지하화 등의 철도 교통 관련 공약을 내놨습니다. 성동구 성수전략지구 지역 유세에 나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지역 정비구역의 사업 추진을 강조합니다. 고층으로 기획됐던 성수전략정비구역이 10년 전에 계획을 세웠던 게 완전히 멈추어 서서 이 높이 제한 때문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들고 그랬던 지난 10년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회가 왔죠? 높이 제한에 막혀 추진되지 못했던 도시 개발에 힘을 싣겠다는 것.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주거를 마련하겠다며 지역 공약에 오세훈표 주택 공급 정책과 수변 감성 도시 조성 등을 담았습니다. 동대문구 지역 공약엔 장안 답심리동 저층 주거지 모아타운 추진과 정릉천 수변 문화공간 조성이, 종로 중구 지역은 창신숭인 재개발 신속 통합 추진과 황학동 일대 노후 환경 개선을, 광진 성동 지역은 한강변 높이 완화를 통한 자양동 일대 전략정비 추진과 마장동 신속 통합 기획 추진 등 주택 개발 관련 공약을 내놨습니다. 송영길, 오세훈 두 후보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 숙원 사업을 공통되게 동네 공약으로 담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개발에 있어 송영길 후보는 테크노마트와 연계한 IT 복합 거점화를, 오세훈 후보는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강조했고, 성동구 삼표 레미콘 부지 활용에 있어서도 송 후보는 문화 관광타운 조성을, 오 후보는 청년 문화 중심지로의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또 종로와 중구는 대학로 남대문시장 중심의 지역 경제 상권 활성화를 공약에 넣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이 내세운 도심권 우리 동네 공약. 빈 약속이 아닌 알차게 지켜내는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해내느냐 또한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서부권과 동부권 주요 지역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이나 철도 시설 확충 같은 공통된 공약이 있는가 하면 각 후보만의 차별화된 공약도 눈에 띄는데요. 네, 이 내용은 김대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마곡지구가 개발됐지만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이 필요한 강서구입니다. 송영길, 오세훈 두 후보 모두 도심항공교통을 포함한 김포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과 마곡지구 개발 완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차별화된 공약도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강서구청사 랜드마크 유치를, 또 오세훈 후보는
방화와 마곡, 가양, 상암 경제축의 고도화를 각각 약속했습니다. 홍대 대장성과 함께 우리 강북과 이 강남을 위한 강서가 다 지하철망이 촘촘히 연결돼서 강남과의 인프라의 그러한 차이가 줄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재개발, 재건축 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규제를 없애고 신속하게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하게 만들되 이 과정에서 임차 상인과 임차인들이 쫓겨나지 않고 100% 재정착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낙후된 지역 발전과 철도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요구가 높은 서대문구입니다. 두 후보는 강북횡단선과 서부경전철을 조금이라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송영길 후보는 서대문구의 산과 하천을 통합적으로 연결해 그린벨트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독립공원과 서대문형무소, 영천시장을 연계해 역사문화 특화사업을 펼치고 언더그라운드 시티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홍제역세권을 복합개발하고 가재울과 부가현 뉴타운을 비롯해 홍은동 신속통합기획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신촌과 홍대, 마포의 대학 자원을 활용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한 점이 송 후보의 공약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노후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은 노원구를 위해서는 송영길, 오세훈 두 후보 모두 재건축 등의 공약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송영길 후보는 노원 서울대병원과 바이오 일자리 단지를 조성하고 GTX C 노선 착공과 경전철 동북선의 조기 완공 등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한전연수원 부지를 미래산업의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점 등에서 차별화를 뒀습니다. 도봉구는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큰 만큼 송영길, 오세훈 두 후보 모두 노후아파트 재건축이라는 공통된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송영길 후보는 K-POP 전용 공연장인 서울 아레나를 2만석 규모로 짓고 지하철 1호선과 GTX C 노선 지하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창동역 일대를 동북권역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쌍문동 신속통합기획을 빨리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도봉구는 할 일이 참 많은 곳입니다. 창동역 일대 이제 좀 진짜 바뀌어야 되겠죠? 네. 너무 오랫동안 그대로 있죠? 네. 예. 그리고 창동, 방학동의 오래된 아파트들 이제는 좀 다시 지어야 되겠죠? 네.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이 신설선, 영장선 빨리 착공해야 되겠죠? 그리고 쌍문동 신속통합기획 이거 하면 굉장히 빨라집니다. 5년이 2년으로 줄어들어요. 마지막으로 고도제한 완화 등이 숙원사업인 강북구를 위해 두 후보가 낸 공약은 서로 다른 점이 많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동북선 조기개통과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 북한산 고도제한 합리적 완화 등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구청이 직접 지원하는 빌라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오세훈 후보는 번동모아타운 1호를 빨리 추진하고 우이 신설선과 4호선 역세권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북한산 주변 둘레길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켜 이른바 숲세권을 완성하겠다는 공약 등을 내놨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또 한 명의 서울시장 후보죠. 권수종 정의당 후보의 슬로건은 서울 전면 수정입니다. 서울형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 안정고용을 현실화하고 또 과밀한 서울을 해체하기 위해 수도 이전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수종 서울시장 정의당 후보의 핵심 공약은 서울형 일자리 보장제도입니다. 서울시가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시민을 직접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임금과 4대 보험, 노동법이 정한 휴가, 연 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제공하고 민간기업으로의 이직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동단이 일자리 보장위원회를 설치해 일자리 보장센터와 일자리 은행 플랫폼 등을 운영합니다. 서울시에 특별시 자격을 내려놓고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을 추진합니다. 서울 과밀 해소 기금을 조성해 공공주택 공급 등을 확대하고 서울에 본사를 둔 대기업에 법인세를 중과해 재원을 마련합니다. 서울형 주택연금을 도입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어르신이 지방으로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주거지원과 연금을 제공합니다. 서울의 집은 저렴한 장기 전월세로 청년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집값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기후위기의 문제 모든 것이 다 섞여 있는 거죠. 이것을 해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같이 살기 위해서는 수도권을 이전하고 과밀화를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서울에 계신 시민분들을 살리는 길이다. 서울시 가구 58%에 달하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확대와 주택가격 안정화를 병행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주택과 지분 공영주택인 반값의 반값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이외에도 사대문안, 차 없는 거리 조성 등의 기후위기 문제, 퀴어 퍼레이드, 서울시 공식 후원 등을 통한 성평등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서울시장에 이어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도 다양합니다. 정당은 없지만 이념 대결 구도 속에 진보와 중도 보수 후보 모두 초등학교 돌봄 정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학생과 학부모 수요 충족은 물론 실현 가능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찍이 돌봄 개선책을 발표한 조희연 후보는 교육감 선거 3선 출마 직전 돌봄 시간 연장을 계획했습니다.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맡길 수 있도록 돌봄 시간을 밤 8시까지 연장하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정 밖에서는 학교가 온전히 학생을 맡겠습니다. 저는 임기 마지막 결제로 학교 돌봄 오후 8시까지 확대를 결제했습니다. 많은 학부모가 원하던 일이기에 전국 최초로 이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7월 이후 조속히 논의를 확대해서 8시까지의 돌봄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 무산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중도보수 후보들의 돌봄 공약도 다양합니다. 박선영 후보는 돌봄 공사 운영을 공약했습니다. 맞벌이 부모를 위해 이원화된 보육과 교육을 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립형 돌봄 공사 추진을 약속합니다. 부모가 출근을 할 때는 아이를 학교에 맡기고 갈 수 있게 그래서 아침 식사도 거기서 하고 아침에 뭐 예컨대 명상도 할 수 있고 또는 글쓰기도 배울 수 있고 아니면 은미체를 할 수도 있고요. 아침 시간에 필요로 하는 과목 그다음에 돌봄 학교는 방과 후 학교하고 비슷한 게 되겠죠. 방과 후에 무엇을 할 것이냐도 학부모와 학생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할 겁니다. 조전혁 후보는 방과 후 돌봄은 학교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구상입니다.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 전담 교사를 구성해 운영토록 조직을 만들겠다는 공약입니다. 방과 후 돌봄 서비스는 스쿨 인 스쿨 개념으로 하겠다. 학교의 장소는 빌리되 돌봄은 돌봄 전담하는 가버넌스를 가진 조직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 교육청, 시, 학교, 그리고 그 기초지자체, 각종 종교단체, 지역의 사회단체가 이 돌봄 전담하는 그런 조직을 다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조영달 후보는 방과 후 전문학교 시스템을 구축해 돌봄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사교육 시설이 아닌 공교육 안에서 안심하고 교육을 받도록 방과 후 돌봄을 전문화시킨다는 구상입니다. 방과 후 전문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서 모든 걸 받아들여서 대학의 자원도 이용하고 학부모들 중에 원하는 분들로 일하게 하고 해서 적어도 사교육과 학원 이상의 인력으로 학생들을 적성, 보충학습, 심화학습 이런 모든 것들을 도와주고 제대로 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먼저 개선이 필요한 학교 돌봄 정책.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의 서로 다른 돌봄 공약이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기초자치단체장이죠. 네, 구청장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의 25개 자치구들은 1년 예산을 마련할 때 이 중앙정부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어느 자치구가 얼마나 지원받느냐에 따라 이 지역의 살림살이가 달라지는데요. 네, 먼저 도봉구청장에 도전한 여야 후보들에게 국비와 시비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해 직접 물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올해 도봉구 전체 예산은 7,392억, 여기에 1,177억은 서울시 예산으로 도봉구 전체 예산의 8.36% 수준입니다. 도봉구의 재정자립도는 19.4%,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21위입니다. 자치구의 재정 상황을 얼마나 잘 인지하고 서울시 지원금을 확보할 것인지 구청장 후보들에게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후보는 도봉구가 할당할 수 있는 서울시 예산은 물론 또 다른 외부 재원까지 확보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오원석 후보는 정부와 서울시 예산 가운데 구정살림에 연관성 있는 예산을 기존보다 더 많이 끌고 오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두 후보가 제시한 재원 확보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후보는 서울시의원 12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재정을 잘 아는 만큼 예산을 수급하는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서울시와의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인적 네트워크가 누구보다도 많이 형성되어 있고 또 서울시 재정에 대해서도 정책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봉구의 재원뿐만 아니라 외부의 재원도 더 많이 끌고 와서 도봉을 더 많이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원석 후보는 도봉구 예산 집행 내역을 전면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예산 사업부터 바꾼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사업 예산은 국시비 조달을 통해 성사시킨다는 공약입니다. 먼저 도봉구의 예산을 면밀하게 전면 검토해서 불효불급한 예산은 걸러서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예산으로 도봉구를 운영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 시비와 국비들을 들여다보고 연관성 있는 예산은 우리 구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지역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 도봉구청장에 출마한 김용석, 오원석 후보. 앞으로 4년간 도봉구 살림살이 운영에 얼마나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유권자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강북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신인 후보들은 저마다 2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순희 후보는 빌라 관리사무소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이성희 후보는 보건소 24시간 운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년 만에 무주공산이 된 강북구청장 자리.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당선을 위한 각 후보들의 이색 공약은 뚜렷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순희 후보입니다. 단독과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많은 지역 특색을 살려 빌라 관리사무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빌라를 500채 단위로 묶어 청소와 수리 등 환경관리 등을 구청이 직접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지역 주민들이 주거주택 문제로 많이 고민들을 하세요. 그래서 일단 주거비, 주거주택 보호하는 차원, 주거주택 그리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좀 충당을 할 생각이고요. 다음은 국민의힘 이성희 후보. 주민들이 언제든지 의사와 상담 진료를 받고 새벽에도 병원과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소 365일 24시간 개방 공약을 내세웁니다. 전문직 간호사들을 추가 채용해 3교대 방식으로 운영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채용해서 거기서 그분들이 상대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24시간을 하면은 그만큼 더 빨리 우리 국민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주말이 지나고 이틀만 있으면 결과를 알 수 있는 6.1 전국 동시지방선거. 어느 후보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26만 강북구 유권자들 표심에 달렸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성동구에서는 구청장 선거의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가 교육 환경 개선입니다. 이 지역별 중고등학교 불균형 문제로 민원이 많은 상황인데 각 후보의 견해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동구 관내 중학교는 모두 11곳으로 대부분 행당과 성수동에 밀집해 있습니다. 6천 세대가 살고 있는 왕십리 뉴타운과 금호동 일대에는 중학교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학교 부지 확보와 자치구 내 학교 추가 신설 등의 문제에 부딪혀 그동안 해결이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이번 선거 후 차기 성동구청장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왕십리 뉴타운과 금호동에 중학교를 신설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일 성수 중고등학교를 통합해 적정 규모의 교육 여건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또 심각한 남녀 고등학생 성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왕십리 뉴타운에 중학교를 설립한다. 그리고 금호동에 중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그리고 성수동에 중고 통합을 해서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한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남녀 성비 불균등을 해소한다. 강맹훈 성동구청장 국민의힘 후보는 왕십리 뉴타운 내 학교 이전과 학교 재배치를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강맹훈 후보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병행하면서 단기적 해결 방안도 내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학원 수준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공급으로 학력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인강을 통해서 메가스테드라는 엄청난 기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어느 때든지 가장 최고의 전문가들한테 자문과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정원호 후보는 이외에 원어민 교사 학교 방문 프로그램, 바쁜 부모 대신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 등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맹훈 후보는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스포츠 강사 지도자 지원을 통한 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노원구청장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중에는 같은 공약이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빠르고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을 약속한 건데요. 잘 들여다보면 이 재건축의 경우는 세부 지원 계획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체 주택의 80% 이상이 아파트로 이뤄진 노원구. 이 중에는 80년대에 지어진 곳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은 오랫동안 녹물 피해와 심각한 주차난을 호소해왔고 재건축은 늘 지역의 화두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승록, 국민의힘 임재혁 두 후보 모두 빠르고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을 주요 공약으로 올렸습니다. 언뜻 보면 같은 공약 같지만 특히 재건축은 지원 방향에 있어 각 후보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먼저 오승록 후보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시키고 각 단지들의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구청이 직접 지원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은 약 6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재건축하시는 단지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게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모금하는 겁니다. 이거를 주민들에게 부담시키지 말고 구청에서 전액 지원하겠다 이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임재혁 후보는 창의성과 층고의 다양성 보장, 건폐율 조정과 용적률 400% 상향 등을 주장합니다. 특히 용적률을 대폭 늘려서 도시의 이미지와 기능을 확 바꿔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용적률 400%로 상향시켜서 고층 아파트 들어서고 나머지 유휴부지에 상가도 들어오고 빌딩도 들어와서 기업이 유치가 되고 상업시설 들어오게 함으로써 고용이 창출되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노원구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모두 30여 곳. 주민들의 바람이 워낙 간절한 만큼 두 구청장 후보의 재건축 공약은 노원구 유권자들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각 가정에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선거 공보물이 배달됐을 겁니다. 네, 이 공보물에 담긴 후보들의 주요 공약도 살펴봤는데요. 광진구청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주민들에게 어떤 점을 부각해 알리고 있는지 김진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갑 후보는 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바탕에 든든한 구청장이라는 굵직한 글씨를 내세웠습니다. 지난 4년 구청장을 하며 이뤄낸 공약 이행률 97%를 강점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지하철 2호선 지하화 계획의 서울시 반영과 중곡동 종합의료복합단지 완공 등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광진형 복지기준선 실행, 역세권 중심의 상업지역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내걸고 있습니다. 광진형 복지기준선을 실현하겠습니다. 굉장히 폭넓은 프로젝트인데요. 이 복지기준선은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지기준 영역을 8개 분야로 나눠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김경호 후보는 광진을 바꾸는 구청장이라는 문구에 더해 30년간 서울시 고위 공무원을 역임하며 쌓은 도시 행정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부각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 오세훈 시장과 원팀을 이뤄 새로운 광진 시대를 열겠다는 내용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쌓은 경영 성과를 통해 후보의 면면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김경호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광진구 도시계획 재검토를 통한 양질의 주택 공급,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의 기반 구축, 광진발전소통위원회 구성 등을 내걸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는 소통 부재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구의회와 합동으로 구정발전소통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현장을 찾아오는 구청장실과 문턱 없는 구청장실을 제도화할 것입니다. 든든한 구청장을 앞세운 김성갑 후보와 능력 있는 구청장을 앞세운 김경호 후보. 광진구 발전을 이끌 최후의 승자는 광진 구민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어느 자치구나 노인 인구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는데요. 서대문구청장에 출마한 박운기, 이성원 두 후보는 조금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대우 기자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서대문구 인구는 3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5만 3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같은 65세 이상 인구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노인 돌봄과 일자리 등의 정책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돼가지고 노인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복지 시설이 좀 더 확충되고 이런 게 우리가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후보는 AI 기술을 활용한 노인 돌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석진 구청장이 기존에 해왔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노인 일자리 기업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AI를 활용한 촘촘한 돌봄 건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만이 아니라 서대문의 모든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기업을 만들고 그를 통해서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성원 서대문구청장 후보는 이른바 신통복지센터를 만들어 노인 돌봄과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 시설을 통해 인색 이막을 준비하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건강 문제, 그리고 취업 문제, 그리고 의료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신통복지 종합타운으로서의 역할을 만들어서 제 인생 2막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어려운 점들을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 일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을 이제 구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박운기 후보는 또 100세 시대에 맞게 노인 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경로당의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노인들의 건강도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성훈 후보는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보다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동대문구에는 이 노숙인 급식시설 바퍼 이전 문제를 비롯해 경희대로 부당 이득금 반환 문제 등 지역사회 갈등과 대립을 낳고 있는 숙제들이 많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동대문구청장 후보들에게 이 동대문구의 뜨거운 감자로 자리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 넘게 동대문구 지역에 자리해온 노숙인 급식시설 바퍼. 지난해 여름부터 이뤄진 불법 증축공사에 주민 민원은 빗발쳤지만 서울시는 올해 초 바퍼 증축 건물을 기부채납 후 사용하는 안에 합의하며 바퍼의 합법적 사용을 승인한 상태입니다. 지역에선 바퍼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도 빗발쳤지만 동대문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입니다.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자리한 바퍼 문제에 대해 동대문 구청장 선거에 나선 두 후보는 어떤 답을 내놨을까? 더불어민주당 최동민 후보는 인근 지역은 동대문구 발전 거점이자 아이들의 통학로이기에 땜질식 처방으로는 안 된다며 이전을 포함한 근본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을 포함한 근본적 대안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 받지 않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하고 우리 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이필형 후보는 바퍼 시설 사용을 합법화한 서울시의 조치는 옳지 않았다며 상생 방안 마련과 함께 바퍼 민원 해결을 위한 공론화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일방의 희생과 피해를 통해서 그 좋은 일이 돼간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불만 성급하게 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그거는 문제를 드러내놓고 아픈 부분은 치료를 해야지 저렇게 대중요법으로 해서 그 봉합해가는 거는 옳지 않다. 10년 전인 지난 2012년 경희대 앞에 도로 점유 문제를 두고 벌어진 동대문구와 경희학원 측의 법적 다툼. 지난 2016년 대법원은 동대문구가 경희학원 측의 부당이득금 12억 3천만 원과 매년 1억 4천만 원의 도로 점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동대문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구민 세금으로 지급해야 할 변상금은 26억 원 넘게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동대문구의 해묵은 사안에 대해 두 후보는 변상금 지급을 완료하고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행정기관이 재판으로 끌고 갔다는 건 더더군다나 이해가 안 되고 행정력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어떤 의미에서 저는 횡포라고 생각을 해요. 대화와 소통과 설득으로 그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구가 좀 양보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100% 양보할 겁니다. 정확하게 반환할 준비는 되어 있고요. 또 경희대 법인 측과 이 행정을 담당하는 구 간에 경희대의 새로운 발전 비전과 그리고 또 다른 또 행정적인 요인들이 결합돼서 상생의 대안들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동대문구의 해묵은 숙제로 자리해온 현안 사안들. 구민의 선택으로 결정될 민선 8기 새로운 동대문구청장은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이번에는 강서구 소식입니다. 방화동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 이전은 강서구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승현, 김태우 두 강서구청장 후보가 강서구청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점화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는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시설 때문에 비산먼지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옮겨달라 십수년째 요구하고 있지만 방화동 건배장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도 안 오고 하니까 먼지 엄청 많죠. 근데 우리 몸에 해로운 거는 아는데 항상 그것 때문에 뭐 고민이에요. 그 김포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 조금 들리면 반갑긴 한데 안 된다고 하니까.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승현 강서구청장 후보는 5선 차량 기지와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을 동시에 이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건폐장을 친환경적으로 지을 수 있는 곳을 찾아 별도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호선 차량기지가 있는데요. 5호선 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함께 공동으로 이전해 나갈 때에 경제적인 타당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연구 용역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전을 연계해서 잘 추진하고 그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아주 멋들어진 공간으로 잘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는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 이전은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해낼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런 만큼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발탁되어 근무한 있고 이때 국토교통부를 제가 가장 많이 분석을 해왔던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인적 네트워크도 촘촘히 엮여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힘 있는 여권 후보로서 방화동 건폐장 이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서울시장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김승현 후보는 또 이전을 추진하기 앞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걸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태우 후보는 오세동 등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곳으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서울시가 종로구 인란상로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 시범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서울환경운동연합과 또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 그리고 인근 지역 주민 등이 인왕산 일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인왕산로를 보행자에게 돌려주자는 의미였는데요. 그동안 시민단체와 인근 주민들이 서울시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드디어 올해 이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네, 지난 22일 차 없는 거리 시범 운영을 했고 또 29일에도 시민 참여로 이어지는데요. 저희 주민통신원이 직접 현장을 취재하셨습니다. 네, 종로구를 담당하는 김정민 주민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정민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종로구 주민통신원 김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왕산로 차 없는 거리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시민사회단체와 또 지역 주민들이 일찌감치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차 없는 거리를 추진하게 됐는지 그 이유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실제 그 인왕산로 차 없는 거리 이 활동은 2016년 청운조자동 주민센터에 마을계획단에서 서촌 주변에 불편한 통행로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 인왕산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인왕산로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인왕산을 오르기 위해서 횡단을 해야 하는 도로인데요. 횡단하는 과정에서 그 차들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활동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사업을 여러 차례 주민들이 서울시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과 또 이번 주말 두 차례 이 차 없는 거리 시범 운영은 이 청와대 개방과 연계해서 시도한 것 같은데 실제 참가자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네, 처음 참가하시는 분들은 이 아스팔트 도로를 자유롭게 걷는다는 것에서 처음에 굉장히 좀 어색해하셨어요.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는 반려견도 데리고 오시고 가족들 유모차를 끌고 하물며 지팡이 짚고 그 길을 걷는 어르신들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요. 특히나 인왕산의 주변 경관이 너무 뛰어나서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네, 이 기존의 차도를 보행로로 활용하는데 그렇다면 인왕산로 일대 차 없는 거리 구간이 실제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도보로 걷는데 안전한지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번 시범 운영 기간에서는 인왕산 호랑이 동상부터 윤동주 문학관까지 약 1.5km의 구간이고요. 시간은 한 4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윤동주 문학관, 그다음 윤동주 시인의 언덕에 오르셔서 또 주변의 풍경을 관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인왕산로 이 차 없는 거리가 시범 운영이지만 취재를 통해 이번 기회를 계기로 또 이 사업이 서울시의 정책으로 반영된다면 어떤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인근 주변에 초소 책방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동주 문학관, 윤동주 시내 언덕, 무계원 등 주변 명소들이 많이 있고요. 이것들을 사실은 그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스치듯이 보는 것보다도 걸으면서 걷다가 쉬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예,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초선집방에 프리마켓이 열렸었는데요. 예, 프리마켓에 실제로 인왕산로를 걷던 주인분들이 머물면서 매출도 많이 올랐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네, 이 청와대 개방으로 차량 통제 구간을 지정해 인왕산로 일대도 이 두 차례 차 없이 도보로 유도하는 보행 구간이 됐습니다. 직접 걸어보고 또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 앞으로 서울시가 이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22일 시행하고 이제 29일 날 다시 시행을 하게 되는데 네, 홍보가 약간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차량을 바로 그 진입로까지 이동을 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인왕산로 차 없는 거리 행사에 네, 참여하시는 주민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으셨거든요. 네, 이번 29일 날 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 행사에 많은 참여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종로구 인왕산로 일대 차 없는 거리 시범 운영 과정에 대해서 김정민 주민통신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감옥에 8년 있었다. 8년 만에 출소한 호성은 동생 종성에게 애물단지 취급당하고 형이 사고 쳐서 진지하게 다 팔아먹었지. 참네. 여기가 땅패 뭐 아지트냐 뭐야. 사람들이 어떻게 먹었어니? 상가집에 오는 놈 따라 못 오는 놈 맞달 은옥과 아들 동혁은 부끄럽기만 하다. 왜 저래 진짜. 내 다시 일 좀 볼 테니까 준비 좀 해봐. 예? 한때는 잘 나가던 큰형님 호성. 뭐야? 나는 오늘 돼지나 내일 돼지나 미련이 없는 놈이. 아버지 장례식 부조금을 미천삼아 기상천외한 비즈니스를 계획하며 제2의 전성기를 꿈꾸지만 돈 좀 벌었냐? 나도 돈 좀 줘라. 때마침 눈치라고는 일도 없는 친구 양희가 술에 취해 오지랖을 부리는데 내가 부탁했어 안 했어. 제발 좀 며칠만 가만히 있으라고. 다시 들어가 구두소. 과연 수습불가 사건에 휘말린 호성에게 봄날이 찾아올까? 영화 봄날입니다.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을 다니며 선거에 출마한 여러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 취재 과정에서 이번 선거에 도전한 한 어느 후보에게 평소 건강관리 운동 어떻게 하냐고 물었는데요. 본인이 제대로 하는 운동은 4년에 한 번 하는 선거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웃자고 한 이야기겠지만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은 4년에 한 번 반짝 얼굴 비추는 지역 일꾼이 아니라 4년 내내 지역을 돌며 현장에서 주민을 만나 소통하는 지역의 일꾼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다가오는 1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